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지태의 서재에 책을 하나 소개를 하러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태의 서재 컨텐츠에서 아마 아홉 번째로 다루는 책일 거예요. 이 지태의 서재에서 다루는 컨텐츠는 바로 이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 네, 뭐 아는 분 있었어요. 아는 분 있었지만 내돈내산이고요. 그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아직 그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그 시국이 시국이라 그래가지고 아직 사인은 못 받았어요. 어쨌든 내돈내산이다.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사실 제목은 잘 정한 것 같아요. 돈으로 만드는 기술. 요즘 이제 시국이 시국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 하면 여러분들 다들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 로또 1등 당첨금 찾으러 온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책 출판사 이제 편집장님이랑 그 마케팅 팀장님 같은 경우도 내가 사실 다른 모임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그 두 분을 뵀을 때는 내가 사실 되게 힘들어할 때였어. 힘들어하던 시절이라 좀 나를 어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게 됐는데 뭐 그때는 내가 방송 초기였던 것도 있고 그때보다는 영향력이 없었겠죠. 뭐 지금은 조금 영향력이 좀 더 나아진 상황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 책을 사실 이제 이분이 그 개인 브랜딩을 통해서 올해가 아마 10년 차일 거예요. 올해가 아마 10년 차로 계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분을 한 SNS로는 2012년에서 2013년 한 그 사이쯤 알게 됐어. 그래서 실제로는 2013년 때 이제 처음 봤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 연락처 교환하고 뭐 이제 또 가끔씩 모임 나가고 그렇게 이제 한 가장 최근에 이분 봤던 게 작년 여름에 그 소연이가 책 썼을 때가 있어요. 그 작년 이맘때 이 책이 나왔었거든요. 이 책을 그 매니지먼트를 이분이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책 나올 때 그 출판할 때 그때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래서 이분이 아무래도 뭐 이 책을 냈던 동생도 그렇고 소연이도 그렇고 뭐 나도 그렇고 좀 약간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또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이분 연결 안 된 사람이 몇 명 없을 정도로 진짜 그런 영향력이 되게 큰 분인데, 그래서 이 영향력을 갖다가 그동안 어떻게 사업 활동을 해왔는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해왔는지 그 노하우들을 이제 10년 차가 됐을 때 이렇게 그 책으로 엮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엮었고,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 자체는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 디자인 자체는 깔끔하게 잘 나왔고, 이 아마 겉표지는요 SNS를 통해서 투표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아마 투표했을 거야. 내가 몇 번으로 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투표했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고, 그래서 작은 영향력으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책 내고 나서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나를 넘어섰더라고요. 네, 역시 책의 영향력이야.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 가격은 16,000원, 내돈내산이고요. 1월 30일에 나온 책인데 사실 내가 이 책을 한 두 달 전인가 샀나? 두 달 전에 샀어요. 두 달 전에 사놓고 그 아직 내가 그 이거를 몇 번을 읽었어. 몇 번을 읽고 영상을 찍어야지 했는데 그 이분이 여기 이제 책에는 박세인 지음이라고 나와있지만 내가 아직 이분의 이름을 얘기를 안 했잖아요. 박재인이라고 이름을 얼마 전에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재인씨라는 이름이 그 아직 내 입에 익숙하지가 않아. 그 나도 이제 그 제인씨를 알게 된지는 생신 시절부터 알았으니까 한 그래도 나도 이제 이분하고 한 거의 이제 9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름을 제인이라고, 그 영어 이름 중에서는 되게 이제
영어로 여자 이름 중에 그 제인이라는 그 이름 되게 뭐 유명하잖아요. 책에 약간 그 그냥 중간중간에 내가 그 키워드들 위주로 좀 약간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 굵은 글씨들이 좀 그 키워드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우리는 뭐 메가 인플루언서는 아니잖아요. 그 보통 어느 정도 그 유튜브 기준으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요, 이제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이 넘어가지고 그 광고 수익으로 시스템 수익을 만들어 놓는 그 정도부터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 보통 보죠. 이제 개인 브랜딩 하던 분이었고, 그리고 제니씨가 진짜 대단했던 거는요, 어떻게든 하게 만드는 강제적인 환경을 만들더라고. 물론 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는 뭐 돈을 그렇게 팍 써서 그렇게 강제적인 환경을 만든다기보다는요, 이거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강제적인 환경이지 나는. 그리고 어떤 인플루언서를 꿈꾸는가. 그래서 재능으로 수익 만들고, 사실 나는 이제 재능으로 수익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안정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 호탕하게 웃는 거. 나는 솔직히 그 치아 드러내고 호탕하게 웃는 것까지 솔직히 못하겠어. 아직까진 그래요. 그리고 그 여기 대표 키워드라고 해놓은 부분은 그냥 내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좀 이제 지식테이너라는 키워드 지테TV로 계속 쓰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대표 컨텐츠 사심역사, 대표 컨텐츠는 사심역사가 있죠. 이제 뭐냐 그 영상만 한 500편이 넘고, 그 편수로는, 그러니까 영상만 500개가 넘고 편수로는 250편이 넘더라. 한번 정리해봤거든. 이번에 그 숫자 넣어가지고 한번 정리해봤는데 250화가 넘었어요. 그리고 컨셉과 프레임, 사심역사 자체가 프레임이잖아 나는. 그런거지. 그 칭찬과 격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티관리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 골수팬, 사실 나같은 경우는 골수팬들이 그렇게 어디에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진 않아요. 골수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그렇다 보니까 한두 명의 안티가 나오면 내 골수팬들이 뭐 뭉쳐서 막아주거나 그러질 않아. 솔직히 나는 그게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멘탈이 무너졌을 때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컨텐츠를 뭐 중단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 텐션이 나타나. 약간 그런 거 있고, 사실 이제 여기부터가 나한테는 좀 중요한 거예요. 영향력을 돈으로 만든 방법. 걔도 나는 영향력을 조금씩은 걔도 계속 올려오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방법, 여기부터가 난 중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는 협업이라는 거는 사실 뭐 이제 뭐 아프리카 TV 쪽에서 뭐 이제 뭐 방송 컨텐츠 테마 방송 제의가 오거나 아니면 뭐 공식 방송 출연제의 이런 거 왔을 때 합동 방송한 거 정도는 했거든요. 그때 사실 코시국 되고 나서는 합동 방송을 한 적이 없네. 아, 한 번 있었다. 최근에 대길쌤이랑 했다. 그 다음에 남이 나를 소개하게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솔직히 운영자님들은 나를 찾아오세요. 운영자, 아프리카 TV의 운영자님들은 나를 찾아오는데 다른 분야들은 아직 안 찾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는 꾸준히 해오고, 그래도 3명의 지지자는 있어. 근데 내가 남들한테 뭘 해주세요 요구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 이게 문제죠. 좀 좋아요 좀 눌러줘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좋아요 누르는 게 잘 안 돼 있어. 내 채널 그 구독자들이 특히. 다른 사람의 제품이나 책 홍보하는 건 사실 내 인맥을 좀 자랑하려고 시작한 컨텐츠가 바로 이 지태의 서재거든요. 근데 이 지태의 서재 컨텐츠가 꾸준히 하기 힘든 게, 사실 나는 이 컨텐츠를 시작한 게 2019년 12월이었어요. 근데 그 직후에 이제 코로나19 시국이 되면서
나한테도 이제 그 코로나 분류가 덮쳐오면서 사실 글을 잘 못 읽겠는 거야. 그래서 책 하나를 리뷰를 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이거 좀 아쉽게 된 거지. 그래도 나는 그 나랑 관계가 있는 분들의 책은 그래도 나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책은 그래도 내가 그 지태서재에서 한 번씩은 꺼내 주는데 그래도 좀 내 멘탈 좀 누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아, 그다음 이제 수익 구조. 사실 내가 아직 이 수익 구조가 좀 안 잡혀서 내 활동이 지금 되게 불안불안하거든요. 이 시국에. 근데 이제 커리어 수익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서 일단은 책 출간하는 거랑 학벌은 지금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기는 해요. 왜냐면 대학원 가려면 돈 들어야 되고요. 책 내려고 하면 일단은 돈 들어갈 거 아니야. 돈을 안 쓰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거 모임을 통한 과정 개설 뭐 이런 거는 사실 그 또 상담 사업 하고 있는 내 친구가 이거는 단톡방 만들어서 그 팬들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 친구가 대단하다고 봐. 사실은 이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을 쓴 제인 씨가 처음 쓴 책이 바로 이 블로그 투자 때입니다. 이거 2014년에 나온, 이게 1판 초판이거든요. 초판 1쇄를 이거 내돈내산 해가지고 이때는 내가 당연히 사인을 받았죠. 승우씨 지금처럼 멋지게 블로그로 성장하세요. 이때는 내가 아직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블로그를 직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 여기 89쪽에 이 89쪽에 이 위에가 내 블로그예요. 이 밑에가 이제 사실 이제 제이씨보다 더 일찍 만났던 그 이제 도자기 카네이션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정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어쨌든 딱 그 89쪽에 나랑 그 친구랑 같은 페이지를 넣어준 거야. 제이씨가 이제 나랑 소영이의 관계를 아니까 그 되게 SNS에서 되게 서로 활동 보면서 서로 계속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는 그런 네 여사친이고. 아! 오! 오 이거 계정판도 사인 받았었네? 여기도 89쪽에 내가 나왔었어요. 89쪽에 내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 블로그 투잡됩니다 89쪽에 나온 이후로 그럼 그 이후에 지식테이너 김성훈은 뭐 했느냐. 이 블로그 투잡됩니다에는 그래도 블로그로 그때 내가 블로그를 꾸준히 했을 때 소개된 책이라서 여기에 나온 건데 이 영향력을 돈으로 만든 게 나왔을 때는 그런 거죠. 그때 코시국까지 겹치고 내가 그때 엄청 그 코시국 때 내가 그 야외 컨텐츠를 내가 거의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디 드러날 활동을 내가 못했었기 때문에 좀 결과를 못 냈으니 그래서 나는 이 책에 소개가 되지 못하지 않았을까 내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다음번에 제인씨 만나면 나 이거 사인 좀 해줘요. 다음번에 뭐 어디 모임에 가게 되면 그때 제인씨 나랑 좀 사인 좀 하고 그래도 회포도 좀 풀고 뭐 작년에 보긴 했지만 뭐 시간 되겠죠? 언젠가는. 뭐 어쨌든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을 나는 그래서 한 두 달쯤 전에 샀는데 그래서 한 몇 번을 읽고 그동안 이제 내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되게 많이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1화부터 250화까지 40역사를 1화부터 250화까지 그 제목을 싹 다 바꿨어요. 근데 이제 한 1화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장 최근에 올라갔던 250화도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합하면 제목을 싹 다 바꾼 게 무려 영상의 700편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작업 하는데도 몇 주 걸렸고 그리고 최근에 내가 지금도 아직 좀 다 낫진 않았는데 지금 내가 알러지가 피부에 좀 올라와가지고 영상 찍기가 좀 무서웠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책 사놓고 한 두 달 정도 계속 내 셀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세인 씨에서 제인 씨로 이름을 바꾼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제인 씨가 이름을 바꿨었다 보니까 이름 바꾼 것도 많이 홍보해달라고 SNS에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그래도 타이밍이 딱 좋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인 씨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또 제인 씨로도 열심히 활동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이 영상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제인 아직 채널 이름은 안 바꿨더라고요. 생각대로 사는 여자 채널도 유튜브 활동하고 있으니까 뭐 그 채널도 많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채널 구독부터 좀 해주고. 네,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